심을 때 이걸 잘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만한 묘목이 있으면 여기에서 잎이다. 이걸 자르지 않고 심으면 초기에 흔들립니다. 그 아래 이렇게 있는 게 활착이 안 돼. 특히 3년생 이상 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를 때 가능하면 1cm로 잘라주시고 심으시면 돼요. 2년생들 묘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세요. 차이 없습니다. 이걸로 큰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무조건 자르시면 돼요. 단, 잘랐으니 가능하면 살균제 처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어떤 분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야, 4월 많이 됐는데 이제 뭐 식재료 다 한 거 아니야? 15일 지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아, 아닙니다. 토양이 멀지 않은 시점이 없으십니다. 묘목에는 5년, 20년이 아무 종식을 하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뿌리가 확장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내가 블루베리 농사에 질 건지 말 건지는 엄청 단, 고민이 끝나면 바로 심어야 됩니다. 수확 시기를 좀 더 당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돌아 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결정은 길게 결정되고 나면 바로 심어야 됩니다. 화분 식재를 할 때는 적은 화분에다가 옮겼다가 큰 화분에다가 옮기면 좋지 않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바로 정식한 게 훨씬 성장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용토를 다 사용하면서 전체적인 뿌리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뿌리가 훨씬 잘 내립니다. 적은 화분에 옮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생화배, 감복숭아 이런 과수들 같은 경우에는 뿌리를 채웠다가 이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블루베리는 관목이고 전혀 그럴 필요 없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블루베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좋아요는 열이라는 깨농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